남자 만나잖아? 그러면은 당연히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훨씬 중요해. 저 지금까지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남자는 얼굴이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성격이고 취향이고 내면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생각은 그랬는데 괜찮게 생겼으면 저 사람의 성격이 궁금해져. 다니엘님께서 남자다운 남자랑 꽃미남 스타일 남자 뭘더 선호해요? 저의 이상형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. 박성웅, 이경영. 자, 뭔 것 같아요? 꼭 이런 타입을 좋아해라는 건 솔직히 없는데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제각각이지 않아? 저 미카사, 아 미카사는 여자가 봐도 걸크러시지. 에렌.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엄청 좋아했던 연예인 중에 제 주변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. 잘생기지 않았어? 웃을 때 진짜 귀여워요. 눈동자 잘 안 보이게 웃는 타입 있잖아. 김종국 씨처럼 웃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. 밀짚 모자 쓰고서 풍년이다 약간 이런 웃음 있잖아. 이렇게 되는 사람 좋아해. 박성웅 씨도 씩 웃을 때 인상 좋아하시네요. 무서워서 그런지. 웃을 때 예쁜 남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박성웅 씨만 예외예요. 박성웅 씨가 만약에 앞에서 웃으면은 결혼할 사람 몇 살까지 가능해요? 사람이 진짜 괜찮다면 15살, 20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. 15살까지 하자. 연하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. 30에서 70이군요. 50까지 자유분방하게 잘 살았으니까 괜찮아. 이제 나머지 남편 병수하러 다 가는 거지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세대 차이가 나고 나는 막 TV에 나오는 배우들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는 막 관절 얘기하고 있고 여기저기 막 돌아가면서 아픈 얘기하고 있고 막 나도 맨날 그러잖아.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리고 막 활동적으로 막 데이트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등산도 나한테 빡세. 그러니까 그치 뭐 데이트로 건강검진 가고 가끔씩 조금 멀리까지 드라이브 가가지고 한의원 좀 가고 커플 내시경 찍고 커플 엑스레이 커플 임플란트 이니셜 새기고 나이 많으면 현실 적응 못할 듯 경생각만 근데 막 치매 여보 이제 가야 될 시간이라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야 저 언니가 기다려 지금 다 왔어 우리 나가야 돼 오늘이 목요일인가. 일반적인 그냥 연애라는 개념에서 따져봤을 때는 기껏 해봐야 한두 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세 살 이상 이하 이러면 내가 막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너무 막 똥꼬 발랄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. 미래님께서는 나도 아래로 25년 위로 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웃기지마 미래님은 아마 태아서부터 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괜찮다고 하실 것 같은데. 결혼하면 남편이 바람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미래님이랑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.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슬슬 생각해보겠어요. 그때 생각해도 시간은 많을 거야. 내 시간은 많지. 너한테 남은 시간이 적어서 그렇지. 감자님께서 이런 대화 그리웠어요. 바람피는 얘기하니까 오래 계시네요 감자님.